또 하나의 기본 시리즈인 기본 금융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금융의 원천은 국가권력이고 신뢰잖아요. 근데 이제는 화폐라고 하는 종이 쪼가리 실물도 없이 이제 숫자에 불과한 사회를 가고 있어요. 우리가 사회의 모든 영역에는 하호상각 또는 억강부약의 원리가 작동해요. 이게 작동하지 않는 하나의 영역이 더 있습니다. 그게 금융이에요. 돈이 없고 수익이 적고 사회 경험이 적으면 적을수록 안 빌려줘요. 이자가 높거나 단기의 소액이거나. 이게 정의롭냐, 이게 과연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금융 활용 기회는 대략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대부업체들이 만든 가이드라인이죠. 500만 원 1000만 원을 넘기 전에 기본 금융은 그래서 네. 국가 권력에서 발생하는 신용이익을 국민 모두가 최소화하는 유리가 있다. 지금도 이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자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꼭 증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증세는 사실은 뭐 정권을 유지하는 입장에서는 자폭행이고요. 제약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런데 예를 들면 서구 선진국들은 증세에 대해 저항이 별로 없어요. 세금을 올리는 게 나한테 이익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는 아직 그런 신뢰가 없죠. 네. 기본소득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동수당은 기본소득이고 네. 청년들은 좀 해야 될 것 같고 전 국민 보편 기본소득을 위해서는 결국은 당연히 국민적 합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설득해서 동의할 때 한다. 증세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는 전하지 않아요. 그건 지금 매우 무책임하고 잘못하면 국민적 저항 때문에 실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